전쟁을 겪은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. 가장 순수한 소년기도 그 가장 극한 상해인 전쟁이라는 환경을 겪고 나면 파괴되어지고 만다라는 얘기인데요. 저희 영화도 결국은 그 극한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파괴되어지면서도 끝내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처음에 굉장히 소설이 잘 읽혔어요. 잘 읽히는 소설이었고 진정성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소설이라서 그때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아,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도 재미있겠다. 그리고 사실은 좀 보통은 영화들이 현실성에 기반을 두거나 아니면 좀 영화적이거나 이렇게 좀 양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충분히 현실적이면서도 충분히 영화적일 수 있겠다. 영화적인 매력을 갖출 수 있겠다. 그러니까 그 소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을 꼭 가지고 가자. 소년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제목을 지어보자.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소년이다. 그리고 소년은 울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울지 않는다가 주는 어떤 느낌이 또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꽃이 맞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. 절대로 울지 않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주저앉지 않으려고 하고 펀치가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울지 않는다에 있었어요. 그래서 소년은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처음에 한지훈 작가님이 제의를 했는데 딱이다 싶었죠. 이제 처음 시작에 큰 덩어리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박하고 건조한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가난과 이렇게 그 안에서의 다툼들 뭐 이런 것들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저체도의 칼날을 도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을 걷어내고 이제 만기파 시장이라는 데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좀 더 사회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이 공존하는 메인 시장이 조금 밝은 톤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더 어둡게 눌러주면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안에서도 빛이 들지 않고 좁고 그러나 밀착되어져 있어도 인간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냄새가 풍기고 뭐 이러한 느낌들 거기에서 벗어나서 얘네가 정착하게 되는 교회라는 공간은 약간 이상향 탈출구 같은 느낌을 준 거죠. 별이 떠 있는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살아가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희망을 꿈꾸는 감독님이 회의할 때 그랬어요. 무조건 리얼이다. 근데 리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현실에 가까운 거냐 아니면은 남들이 영화를 봤을 때 아 저거는 리얼한 거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작품에 맞게끔 남들이 봤을 때 아 저건 리얼하다 하게끔 연출을 한 거죠. 그래가지고 아 영화를 보고 왔을 때 뭐 쟤네들이 진짜 저 시대 배경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운다 하는 그런 컨셉에 맞춰가지고 간 거예요. 니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 건 나한테는 힘든 걸 보기가 전혀 안 된다. 니네 연기자다. 연기 잘한다. 힘들어하는 연기 잘한다. 하지 마라. 그 힘들어하는 연기를 할 동안 심호흡 크게 한 번 더 하고 더 죽어라 뛰어라 내야 된다. 근데 그렇게 했어.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는 거거든. 열심히 준비했고 애착 갖고 있는 작품이니까요. 잘 봐주세요. 소녀는 울지 않는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화이팅! 화이팅!